말하기는 쉬운데 역시 쓰기가 가장 어렵네. 말하기는 쉬운데 쓰기 어려웠어요. 쓰긴 천천히 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뭘 좋아하는데 너도 혹시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Okay. 그래서 여기만 읽고 뜻말해 주세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여기만 읽고 뜻말해 주세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기만 읽어보라 그랬고 여기만 읽어보라 했는데 네.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한 두 부분은 뭐죠? I like가 둘 다 들어가요. 오케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뭐? I 어느 부분이에요? I like 어느 누가 부분이에요? 다.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내가 다 좋아한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뭐뭐고 비동사 하나씩 비동사 하나씩 양념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어느 거예요? 하나씩 오케이 그렇죠 하나씩 왜냐하면 이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하다시라는 게 증명이 되죠. 네. like의 뜻은 뭐다?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단어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고 자 하다시면 하다시 do일 때도 있고 하다시 does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like 끝에 s 같은 게 안 붙어 있죠. 네. 원래 모습 그대로죠. 네. 그러면 하다시 do예요? 하다시 does예요? do요. 하다시 do죠. 그러니까 묻는 말 만들려니까. 자, 너는 좋아하니가 여기 보이는데 너는 좋아하니 말고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네?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너는 좋아하니 말고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You like 그렇죠 You like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이것도 누가 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두죠 네가 좋아한다를 네가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느낌이 들려야 하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뭐? Do Do를 이 앞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Do you? 하면 막 이렇게 붙이고 싶죠? 네 어? 와 이게 갑자기 커졌다 펜이 종류가 바뀐 거죠 형광펜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okay. I do. 대답. 오, 대답. 선생님은 우유 좋아하세요? 네, 뭐 우유 뭐 싫지 않아요. 그래서 yes. 좋아하니까 yes, I do. 자, 얘는 어떻게 읽고 do라고 읽고 뜻이 뭐죠? 뭐지? 하다? 그렇죠. do의 뜻은 하다니까 모든 무슨 시의 대장. 하다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이 do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does. do 대신에 does를 쓸 수 있어요? 네. do는 뭐 다시 왔다? like. like milk가 무슨 뜻이길래? 나는 없는데. 아, like milk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유를 좋아한다.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덩어리예요? 하다시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 like milk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milk 아 milk를 쓸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do요 yes I do 라고 해야지 절대로 yes I am 네.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yes I am은 어떨 때 쓰는 거냐? 네. are you happy?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아 그렇죠 하다시 누가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아니요 예. 어떤 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비동사. I am 니의 생략된 말이 뭐예요? 해피 해피가 생략됐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는요 비동사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요.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들어있는 누가다니까 대답도 비동사가 들어있는 누가다를 하죠.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Hey, do you like milk?라고 물어봤죠. No. Hey,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장이요. 하다시 중에서 두예요, 더즈예요? 두요. 하다시 두요. 대답도 그래서 두. 됐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A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Do you like milk? 했는데 B가 만약에 Yes, I am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죠, 그러면? Yes, I am milk 하면 이건 나는 우유다 라는 얘기죠. 아, 맞네. 나는 우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나도 거예요? 나도 우유를 좋아한다. 좋아한다인데 그러면 얘 뜻이 뭐고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덩어리야? 아, 우유를 좋아한다인데? 하다씨. 어떤 사람, 우유를 좋아한다 사람, 이런 말 있어요? 네. 우유를 좋아한다니까, 무슨 씨 뜻의 덩어리야? 무슨 씨? 하다씨요. 그래서 이 자리에,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 라고 해야 된다고. Yes, 이 자리에 Yes, I am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시험 때 저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네. 선생님. 그래서. 흰우유는 싫은데 나머지는 다 맛있어요. I like milk. 네? I like salad. I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Salad 한번 써볼까요? S-A-L-A-D. 그렇지. 와,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도 샐러드 할 만해요. 몇 가지 소리? Sell. Sell. 몇 가지 소리? Seller. Seller. Seller에다가 무슨 소리만 덧붙이면 되겠다? Do you. 그래서 대.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중에서? 그래서 대답이 만약에 좋아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Yes, I do. I like salad too. Okay. Yes, I do. I like salad too.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salad. Like salad 대신 왔죠. Okay. 여기 읽어보세요. I like salad. I like salad. 여기 읽어보세요.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똑같은 말 있죠. 네, like salad 뜻이 뭐니까? 샐러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무슨 시동아리? 하다시요. 샐러드를 좋아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얘 네. 대신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 뭐를 대신 쓸 수 있다? 더즈요. 아, 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2에 대해 설명한 적 있어요. 2는 또한 역시라는 뜻이에요. 2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 다 똑같은 뜻이야.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몰라요. 너무 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네, 너무라는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대체?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too hot. It is too hot. 저도 이상해요. It is too hot. It is too hot.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뜨겁다. It is too hot. 선생님 왜 too를 그렇게 올려요? 그건 너무 뜨겁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좀 아, 이거 너무 뜨거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똑같이 없겠어. 생긴 2인데요. 얘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문장 끝에 있는 녀석은 1번 뜻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It is too hot 이렇게 사용된 것은 It is too hot 어찌 어떻다고
그것은 어찌 어떻다고? 그것은 어찌 어떻다고? 너무 뜨거워요. 너무 어찌 뜨겁다고? 너무. 그냥 뜨겁다고? 너무 뜨겁다고? 너무. 예, 똑같이 생긴 투인데, 오, 심표하고 끝에 있는 건 이 뜻이고, 다른 녀석은, 이런 녀석은? 무슨 뜻이다? 너무. 너무. 됐습니까? 예, 표정이 어떻겠어? 이런 표정이겠죠. 근데 선생님, 좀 춥다. 이제, 너무 쉬워. 이렇게. 요? 뭐라고? 선생님, 그것은 너무 춥다고 말이야. 이렇게. 어, 선생님, 그때만... 너무 춥다. 그럴 땐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코어들. 예, 너무 춥다. 라는 선생님, 생각.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안 울리잖아요. 읽어보세요. It is too cold. It is too cold. 왜 코드야 자꾸? L은 왜 소리를 안 내?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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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oo cold. It is so cold. 네? It is too cold. 코드가 아니고 cold가 안 돼? Cold 해봐. Cold. Cold. Co하고 을 해봐.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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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드 소리만 내봐. Cold. 알겠습니다. Hey. Yes, I do. I like salad too. 오케이. Okay. 네, 계속해서 장인은 뭐 좋아합니다. 너도 좋아하니? I like chocolate. 계속해.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초콜릿 한번 써볼까? C-H-O-C-O 초코까지 맞겠죠? 응. 초코라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초코라떼. 아,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못 썼어. 안 돼! 나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못 쓰면 안 되지. 그러게. 왜 못 썼니? 초. 초. 코. 우리. 라. 떼. 초콜릿. 초콜릿. 초콜라떼. 그게 뭐예요? 라떼. 여기 있는 라떼. 라떼. 선생님, 라떼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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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굳이 초콜라떼로 초콜라떼처럼 소리 날 것처럼 생겼잖아. 얘가요? 초, 코, 라, 떼. 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선생님 아까 했던 거. 알았어, 이 맘대로 외우. 아까 파란색 부분에 있던 L이랑 A랑 T 이만 하면 레이트로 보이는데 저는? 오, 레이트일 수도 있겠다. 오, 시원해. 레이트도 아는구나. 레이트. 학교에서 배웠구나. 그렇죠. 레이트. 지원이 학교에 레이트 자주 해? 아니요. 자주 안 해? 네. 다행이네. 라떼는 뭐요? 라떼가 그렇게 like 꽃이 아니에요. Do you like chocolate? 선생님이 반대로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랬더니 안 좋아한대요. Yes, I do. 네? No, I don't. No, I don't. I like. I. I don't like chocolate. 와, 맞췄다. 100%다. 헤이,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서 I like chocolate 하고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으니까 문장이죠. 네. 문장을 만드는 또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like.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중에서 두예요? 더즈예요? 두요. 두면 원래 모습대로일 거고 더즈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S 붙이면.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발음은요? 좋아하다. 헤이. 그러면 I likes 초콜릿이라고. I likes가 되겠지.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더즈 쓰는 경우 옛날에 만나봤는데 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likes chocolate. He likes가 아닌 것 같은데 He likes chocolate. He likes chocolate. 왜 He likes? 예,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He likes. He likes.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더즈는 어떤 경우에 쓴다? 히가 뭐뭐 한다 또는 she가 뭐가 한다. 그녀가 초콜릿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she likes chocolate. she likes chocolate. she가 뭐뭐 한다. she 뒤에 오는 하다시, he 뒤에 오는 하다시, it 뒤에 오는 하다시. he, she, it 뒤에 오는 하다시는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뭐다? likes 하다시 더즈다. 예. 질문이 뭡니까? 쉬하니까 계속 쉬말이 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두 번째 하다시 더즈 사용이, 아, 두 사용이요. 하다시 두니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두하고 not을 합친 don't가 튀어 이 속에, 선생님 또 얘기할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가 하는 일이 뭐냐? 이와 같이, don't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와 같이, 묻는 말을 만든다든지 할 때, 묻지 않는 말,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단순한 표현일 땐 두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좋아한다? I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튀어나와서 숨어 있던 두가. 나는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숨어있던 두가 not하고 합쳐서 don't나 doesn't 만들려고 튀어나왔어. doesn't. 됐습니까? 네. 그냥 초콜릿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I don't like chocolate. I가 왜 나와? She don't like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She... 뭐야? Doesn't... She doesn't like chocolate. She doesn't like chocolate. 어렵네. 여기에 don't like 됐으면 여기에는 하다시 두였으니까 하다시 두였으니까 don't가 나갈 거고 여기는 하다시 does였으니까 doesn't like 될 거고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지? 그럼 다시 Like she 초콜릿?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She not이 없어지죠? She not이 없어져야 되죠? 네. 그러면 does가 다시 like 속에 숨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She like chocolate like She likes chocolate이죠. 근데 네. 이번엔 다시 뭐 해봐라. 하니? 물어봐라. 묻는 말. 뭐겠어요? 아, does? 더즈 she like chocolate? Does she like chocolate? Does she like chocolate?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 I does. I? 그래, 나는 좋아한다 이럽니까? 그녀는 좋아한다 이럽니까? She does. Yes, she does. 그녀가 안 좋아한다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이런 거 저, 배운 적 있죠? 이제요? 작년쯤이었나? 그래서, no,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너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I like ice cream. Do you like ice cream? 나는 주스 좋아하는데 너도 주스 좋아하니? I like juice. Do you like juice? 오케이, 그래 나는 그렇다. Yes, I do. 나는 주스를 좋아한다. I like juice. I like juice. 오케이, 주스 한번 써볼까요? J. You, J, U, I, S, C, S,
좋아해. Juice. Juice. 이게 주스야. 주스도 틀렸어. 왜요? 틀렸죠, 이거. 맞았냐? 오케이. 아이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쓰 소리 나는 게 C라는 걸 몰랐죠. 아, 까비 맞출 수 있었는데. 아, 깝다 그래. 초콜릿. 초콜라떼 잘 쓰시고요. 초콜라떼도 쓰죠. 수고했습니다.